오랜 동안의 진화론 창조론의 논쟁을 짧은 30분에 요약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런데도 우리가 잘 알아듣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종학 교수님이 이 바이올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체와 함께 연계해서 이 책을 번역하시고 또 맨 뒤에는 우 교수님의 직접 이 글을 올려주셨는데 이 글을 제가 읽으면서 창조론, 진화론 또 어느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갖든지 한번 꼭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셔도 되고 문제를 제기해도 좋고 내 의견을 더 확정해 주셔도 좋은데 한번 읽고 나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김정현 교수님 또 계속해서 패널로 참여해 주셔서 말씀 좀 하고 함께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정현 교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질문이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좀 간단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답시 논찬을 하고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정학 교수님께서 이제 과신대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운영해 오신 지 7년, 그리고 첫 번째 포럼에 저도 참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후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 단체를 꾸준히 이제 지켜오시고 또 많은 사역들의 발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수고에 일단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이제 제가 갖지 못한 우정학 교수님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저는 목사로 있었고 교회에 있었지만 저보다 훨씬 더 대중적인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성도님들이나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지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사실 이 책 읽기 전에도 예전에 뭐 블로그 활동을 하시면서도 그런 답변들을 계속 해왔고 그런 연속선상에서 이 책이 번역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전문가들이랑 협업하는 게 정말 많아졌어요. 혹시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은 과신대 홈페이지에 꼭 들어가셔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그동안에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전문 과학자들이 참여하고 있고 목사님들도 신학자들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를 할까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해 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의 의의라고 하면은 이제 국내 과신대가 이제 국내 학자들과 같이 논의하고 공감대를 확장시켜 나가는 면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 국내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미국에서 제기되는 그러한 질문들 그리고 과신대와 비슷한 입장에서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주는 아주 이제 저명한 단체를 만나고 그 단체와 함께 협업해서 이 책이 나오게 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담겨있는 내용 자체는 아마 우정학 교수님도 그렇고 많은 신학자들, 과학자들이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도 말했지만 바이오로고스,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유명한 과학자의 이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 교회에 소개되면서 좀 더 많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그런 평가를 내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우선 바이오로고스랑 같이 작업하는 거를 저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의 바이오로고스랑 한국의 과신대랑 너무 비슷해 보이는데 진짜 비슷한 게 전부일까? 똑같은 건가? 다른 점은 없는 건가? 이런 질문들이 생기고 굳이 다른 점을 꼭 말해야 될 필요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슷한 질문의 직면에 있고 대답하는 과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이 덜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 그리고 미국의 바이오로스 입장과 과신대 입장에 좀 차이가 있다면 한번 설명해 주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정학 교수님이 책 마지막에 보면은 6000년 지구 창조설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돼야 될까라는 글을 쓰셨는데 우리 아까 발제에서도 봤지만 창조과학에 대해서 아주 이 냉정하고 이 날카로운 비평과 더불어서 근데 지구 창조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따뜻한 입장을 보여주시거든요. 저는 이게
우정 교수님의 태도가 약간 변한 것 아닌가? 아니면은 그게 발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수님이 태도가 바뀌게 된 계기를 조금 소개해 주시면, 조금 더 여기 참여하는 분들이 이 교수님의 입장이나 이 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요. 교수님께서 창조과학을 비판하기는 하셨지만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창조과학이나 젊은 지구 창조론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실 한번 설문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진화론과 창조과학의 대결이 아니라 창조과학이 아닌 건 알겠는데 그런데 진화론을 선뜻 받아들이기에는 주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분들에게 뭔가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되지 않을까? 진화론과 창조과학 사이에서 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게 신학적으로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학자 과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정학 교수님 의견도 듣고 싶은 거고요.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책에서도 뭐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잖아요. 창조의 방법에 대한 문제도 다루고 하나님이 자연 세계 속에서 역사하는 섭리의 방식, 기적에 관한 문제도 다루고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형상 개념도 다루고 많은 주제들을 다루거든요. 그런데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주제들을 다루는 차원을 넘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제가 볼때 진화론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내러티브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어떤 주제들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전통에 있는 이런 창조 타락 구속의 하나의 큰 빅히스토리가 있는데 그게 과학이 가져다주는 진화론으로 대표되는 빅히스토리가 바로 그 기독교 신앙 전통이 가지고 있는 빅히스토리의 충돌이 되면서 뭔가 기독교 신앙에 되게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해 자체도 흔드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어요. 여기에서는 이 책에서는 그런 주제들을 다루어 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언뜻 제가 본것 중에 제일 흥미로운 글은 이제 25번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동물의 고통에 대한 답변이거든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전통적인 창조, 타락, 구속, 예를 들면 인간 아담의 타락을 통한 죄와 죽음의 유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죽음의 극복, 죄 용서와 죽음의 극복, 구속 그런 시나리오를 극복하는 대안적인 시나리오를 언뜻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독교 세계관 스토리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께서는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와 더불어서 또 하나는 주로 어떤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으시는지 어떤 신학자들과 대화하면서 이런 신학적인 통찰과 또 도움을 받으시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얘기해 주시면 진화론과 창조과학 사이에서 주저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조금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과신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 제가 최근 관심이 생겼는데요. 오늘 이 책에서 다룬 내용들은 기원의 문제와 더불어서 어쨌든 지구와 생명의 인간의 과거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과거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데 최근 과신대에서도 조금 다른 흐름들을 관심사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기후 위기나 아니면 인공지능이나 이 기술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어떤 관심의 변화에 대해서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신다 그러면은 오늘 이 우리의 논의가 훨씬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 논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우리 우정학 교수님, 부연 설명 또 이렇게 추가 설명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저도 몇 가지 이렇게 또 질문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잠깐 말씀해 주시죠. 네, 질문을 4개나 주셔서, 네, 제가 이렇게 김정은 교수님 논문 심사할 때는 제가 질문하는 입장이었는데, 네,
예, 이게 첫 번째 과신대하고 바이올로거스의 차이는 뭐냐? 이게 매우 흥미로운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뭐 과학자들이 좀 중심이 되었다는 것과 과학을 좀 상당히 이제 수용한 입장이라는 특징도 있지만, 흥미로운 게이 바이올로거스의 어떤 이제 다른 책들을 좀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자들이 아, 내 입장이 바이올로거스하고 다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글을 전개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이올로거스가 정체가 없다라는 게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상당히 이제 넓은 폭의 스펙트럼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과신대랑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이제 과신대는 어떤 이렇게 독트린들을 이제 세운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과학과 성경을 이제 같이 보겠다는 거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새로 나오는 어떤 내용들이 엄밀하게 밝혀진 내용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는 이제 도구로 사용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폭이 넓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체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주 폭넓게 다양한 입장들이 함께 갈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그 젊은 지구론에 대한 이제 입장에 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좀 변화가 있었나요?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처음에 썼던 그 무크탁, 무신론 기자, 크리스천 과학자에게 따지다 그 책에서 이제 처음 창조과학을 비판하면서 했던 이야기는 이제 창조과학 제지자들도 우리의 형제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썼었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워낙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다. 뭐 성경을 믿지 않는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 뭐 아담을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저도 좀 이제 비판의 그 뭐랄까 수위가 올라가서 과학 시대의 도전과 기독교의 응답 그 2017년에 낸 책을 썼을 때는 창조과학 비판을 이제 매우 이제 비판적으로 많이 했었고 이제 국민일보 칼럼도 6개월 동안 엄청나게 창조과학 비판하는 칼럼 내용들 썼었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저는 그 책에 쓴 것처럼 처음부터 제 가진 생각은 창조과학을 지지하는 어떤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은 이제 우리 이제 다 형제고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건데 그 지도자들 그렇죠? 이제 그 지도자들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이 과학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아는 내용을 무시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큽니다. 특히 창조과학의 역사를 돌아보면 다 알면서 속이는 내용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진화론을 비판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뭐그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그 창조과학 운동을 하는 그 내부 안에도 지도자들의 경우에는 다 알면서 이런 것들을 약간은 그 숨겨가면서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분들에 대한 비판은 제가 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고기를 먹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갈수 있다. 그분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내용을 책에 쓴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조과학에 대한 비판은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창조과학이 계속 발목을 잡으니까 그것을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질문들도 일반적으로 듣던 이야기들하고 다른 진화적 창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우리 현실 같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창조과학의 비판에 좀 치중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시기가 있었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것을 넘어서서 맨 마지막에 질문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제 과거의 문제, 어떤 그 기원의 문제에 집중할 게 아니라 미래의 문제, 이제 그 어떤 그, 새 창조,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과학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용할 거냐. 지금 뭐 기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름에 이번에 초등학생들하고 중고등학생들하고 이제 과신대 교사들이 함께하는 그 주제가 신과 함께인데요. 신과 함께 지구를 지켜라. 기후 위기를 다루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창조과학에 대한 비판보다는 앞으로 이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신학적인 문제를 이제 제시한 게 가장 큰것 같은데 저는 과학자입니다. 저는 과학자의 입장에서 뭐 신학적인 작업도 하고 싶지만 한계가 있고 결국은 뭐 김정인 교수님이나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갖고 왔었던 어떤 전통적인 신관 혹은 전통적인 내러티브를 넘어서서
현대 과학이 제시하는 그 빅히스토리의 내러티브와 우리 어떤 창조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것을 복합적으로 잘 설명해 낼 것이냐라는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전히 그 배꼽에서 나왔다라는 그 내러티브에 갇혀 있는데, 배꼽에서 나온 게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배꼽이 갖는 내러티브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하고 풍성하고 깊이 있는 내러티브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고 보는 게제 창조에 대한 신앙입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해낼 거냐, 이 문제는 과학자들과 또 신학자들이 결국은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새로운 신학을 이제 만들어가야 되는 숙제가 있다고 보고, 저의 신학 공부는 매우 미비하기 때문에 김정희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이제 다양한 우리 또 김지철 교수님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끌어가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아마 답변을 드리면 아마 우리 논찬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과학자로서 신앙의 내용을 표방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이두 가지를 조화하시려고 굉장한 노력과 시간을 쏟아부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큰 경의를 표합니다. 저도 과학을 더 알고 싶은데, 뭐, 기초가 없으니까 과학에 입문하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신학은 정말 정직한가? 또 과학은 정말 정직한가? 이두 가지 물음을 하게 됐을 때,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과학은 정직한데 신학이 정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신학은 고백적인 것이고, 과학은 증거를 통한 것인데, 근데 이제 신학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과학을 보면, 과학도 가설 위에 세워놓는 것인데, 어떤 것은, 이 진화론 같은 것은 우연과 우연, 또는 돌연변이, 자연선택, 또는 성선택, 이런 개념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의 추정을 변화시키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억 년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건너뛰니까 아무도 그 사이에 뭐가 일어나는지를 완전하게 추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추정의 학문이 과학적 또 틀은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화론도 추정이고 창조론도 추정이고. 그러니까 유실론이나 무실론이라는 과정을 겪지 않고 생각한다면 그런 추정과 추정의 두 만남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저는 종종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순식간에 우주가 급팽창했다고 하는데 와, 그게 이론적으로는 맞고 현상적으로 된 것을 설명하기에는 맞는데 그게 빛보다도 빠른 속도로 팽창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가능한가? 물질의 세계가. 저는 그것이 늘 빅뱅 이론이 그것밖에 없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가? 그래서 빅뱅 이론을 통해서 카오스가 질서 속으로 이게 바뀌어질 수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진화론도 어느 순간에 빅뱅 이론처럼 하나님께서 각종의 다양한 종을 확 순식간에 확대하고 그 다음에 진화적 단계가 그 다음에 발생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왜냐하면 진화론 자체를 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생명이 있는 진화론들이 변화되는데 종까지 그렇게 막 변화도 되는가? 우리 우종학 교수님은 공통 조상을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진화론 하는 사람들이 정말 공통 조상일까? 아니면 제일 처음부터 종이 빅뱅처럼 그냥 확대돼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 왜 그러냐면 생명의 기원을 지금 아직 누구도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누구도 지금 확인하지를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진화론도 생명의 기원을 얘기를 하고 나서야 그 다음에 시작이 되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제일 이게 본질적인 질문이 해결이 안 돼서 우리
과학자이신 우정아 교수님에게 저는 김정현 교수님이 좀 더 비판적으로 얘기하실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그래서 한번 네, 예. 여쭤봅니다. 네, 아무래도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십니다. 또 이제 일반적으로 예. 지금 말씀하신 입장으로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진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긴 역사를 가졌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원에서 배우고 연구하고 하는 그 긴 과정들을 보면은 이게 만만한 학문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은 이제 외부에서 보면은 이제 뭐 추정처럼 보일 수 있고 이게 뭐 조금 이제 이해하기 어렵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해 보면 굉장히 이제 다른 생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또 이제 모든 일반인들이 뭐 진화과학이라든지 빅뱅 우주론을 공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중과학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최소한의 공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자연의 현상하고 그리고 그 현상을 과학으로 설명하는 과학하고 두 개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진화도 지구의 역사를 쭉 보면 이제 화석의 기록들을 보면 지구 역사 초기에는 뭐 암모나이트라든가 이런 매우 단순한 종들이 나오고 포유류라든가 영장류는 화석의 기록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진화라고 하는 현상은 이제 복잡한 종이 나중에 출현했다라고 하는 요 데이터하고 이 데이터가 자연의 현상을 보여주는 거고요. 진화론은 자연이라는 현상 왜 복잡한 종이 나중에 나오게 되었는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어떤 원리가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된 건지를 이제 설명해 내는 겁니다. 예, 우리는 이제 많은 경우에 과학을 못 믿겠다라고 말할 때 이 과학적인 설명을 못 믿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데이터를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두 개를 이제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복잡한 종이 출현한 진화는 사실은 이제 현상인 거고 진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설명하는 게 진화의 이제 이론, 진화 과학일 수 있는 것이고요.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도 빅뱅 이후에 우주의 팽창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도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우주가 안드로메다 은하가 뭐 초속 뭐 70km 이상으로 멀어지고 있는데 우주 공간이 팽창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현상이에요. 우주 팽창은 현상이고 빅뱅 이후에 우주가 변한 것도 현상인데 그 현상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게 일어난 거냐를 설명하는 게 과학인 것이죠. 예. 그래서 예, 이게 두 가지를 일단은 구별해야 되고 과학 이론에 대해서는 야 이거 과학자들이 제대로 한게 맞아? 이게 엄밀해? 이 확실히 이게 모든 과학자들이 동의해? 100년 지나면 바뀌는 게 아니야?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이 현상, 이 데이터 자체를 부정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대화가 끊기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에 관해서도 이게 혹 제가 제일 질문을 제일 근본적으로 하는 것은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의 변화가 빅뱅을 통해서 그게 왜 가능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게 가능한 건지 그 다음에 우연과 우연을 통한 돌연변이 그 다음에 자연선택 또는 성선택을 할 때 그것이 더 이렇게 소위 말하는 엔트로피의 법칙에 의해서 더 파괴되지 않고 더 조화되는 것 예를 들면 거기에서 우리 우종학 교수님은 이제 태양이라는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데 빅뱅 같은 것은 무생물이거든요. 이쪽은 생물이고 그랬을 때 이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의 전환 저는 그것이 제일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여지고 자연선택과 자연선택의 돌연변이가 진화적 과정을 이렇게 계속 걸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근본적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독특한 그 성질이 아니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나는 그거를 일단 현상만을 설명하는데 진화론이 적절한 것은 맞는다고 보여져요. 근데 그 역전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가 늘 저는 신학한 사람으로 목사로서 질문의 핵심이었거든요. 네, 일단 무질서 질서 이야기는 무질서 질서가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생각하는 질서가 아닙니다.
질서랑 무질서의 개념이 사실은 물리학적인 개념이고, 예를 들어서 만약 목사님이 방 청소를 안 하면, 방 청소를 일주일 동안 안 하면 질서가 생기거든요. 먼지들이 이렇게 뭉치기 시작해갖고 먼지 덩어리들이 막 질서들이 나타납니다. 우주도 이게 굉장히 균일적인 상태에 있다가 중력에 의해서 은하들이 뭉쳐지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슈퍼컴퓨터 실험적으로도 얼마든지 나오고 이거는 너무나 쉬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어떤 빅뱅 초기에서부터 어떤 거시 구조들이 질서 있게 나타나는 거는 이거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별들도 가스들이 이제 뭉쳐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질서라고 하는 게 어떤 인문학적인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무질서 질서라고 말하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거고 엔트로피 법칙도 엔트로피 법칙이 무질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도 우리가 이제 매우 인문학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엔트로피는 뭐냐면 내가 방에 이제 뜨거운 커피를 딱 갖고 있으면 커피의 온도가 공기 온도보다 더 높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두 개의 온도가 같아지는 겁니다. 열적 평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무질서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둘 사이의 열교환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열적 평형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요거를 생물학적인 개념으로 가져가서 질서가 나올 수 없다. 엔트로피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질서가 나오느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적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단세포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정자 난자가 수정돼갖고 단세포에서 시작하는데 어떻게 단세포가 아기가 됩니까? 네, 그거는 완전히 엔트로피 법칙, 무질서에서 질서가 나오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거는 이제 엄마하고 연결돼 있고 엄마로부터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고 세포들이 이제 분열해서 이제 되는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 우주 전체에서 이 우주 전체 안에서 어떤 게 부분적으로는 질서들이 이제 계속 생겨날 수 있다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돌연 변이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돌연 변이는 이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돌연 변이들이 이제 막 일어나고 뭐 죽고 없어지고 하지만 그 돌연 변이가 일어났을 때 어떤 특정한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게 되면 그것들이 이제 개체적인 우위를 갖게 됩니다. 적응적 우위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 개체들이 이제 많이 살아남게 되고 그것이 이제 유전적으로 선택이 되면서 이제 진화가 이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게 설명들은 사실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진화생물학에 관한 책들이 상당히 이제 반기독교적인 목소리를 띈 책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제 진화생물학을 공격을 해서 그래서 좀 읽기가 걸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진화생물학들을 대중과학적 차원으로 이제 쉽게 설명한 책들을 조금만 공부해보면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보통 그 진화생물학 책들을 좀 읽어보라고 권유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오해가 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혹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우리 저이 같이 참여한 분들의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우리 지금 오늘날 이 시대가 진화의 끝자락에 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나요? 왜냐하면 모든 지금 동물들이나 또는 곤충류나 바다 생물이 거의 완벽한 아름다움들을 갖고 있는데 이 진화가 다 똑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물의 세계나 또는 곤충의 세계나 동물의 세계나 인간의 세계가 이게 지금 다 끝자락에 완벽하게 서로가 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이 진화의 속도에 각 생물마다 차별은 없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10만 년, 100만 년이 지나면 또 다른 차원의 진화가 생길 것으로 여기시는지 사실 이렇게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지금 현재 상태가 가장 완벽한 아름다움이다라고 누가 말한다면 그거는 매우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진화는 어떤 절대적인 의미에서 좋고 나쁜 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그 돌연 변이도 절대적인 의미에서 좋은 변이가 있고 나쁜 변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생명체가 살고 있는 이제 환경, 이 어떤 아에 따라, 어떨 때는 예를 들면은 뭐 키를 크게 만드는 유전자가 더 좋은 게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키를 작게 만드는 유전자가 더 좋은 게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생명체들이 그 수십억 년의 진화 과정을 거쳤으니까 현재 관점에서 보면 진화의 끝에 있는 것이죠. 원숭이도 가장 진화한 거고, 인간도 가장 진화한 거고, 고래도 가장 진화한 거고, 지금 현존하는 종들은 다 가장 진화한 종들인데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예를 들면 지구의 기후 위기가 일어나고, 예를 들면 뭐 사계절이 없어지고, 뭐 빙하 시대가 다시 온다든지 지구 환경이 매우 거시적으로 바뀌게 된다면, 그러면 지금 종들이 가장 적합한, 가장 적응을 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겠죠. 그 이야기는 진화는 이제 계속 일어난다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시간의 어떤 그 광대함 안에서 2022년 이후, 뭐 예를 들면 10만 년 뒤, 100만 년 뒤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어떻게 변해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죠. 우리는 종종 지금을 기준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매우 좀그 뭐랄까요? 너무 인간 중심적인 이제 한계를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예, 그 우리 정병선 님이 질문한 것이 있는데요. 진화적 창조라는 사실에 기초해 보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기독교 신학의 기본 태도와 충돌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신앙적으로 큰 난제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고통의 원인이라는 아담의 원죄론과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신앙적 토대사의 긴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요? 김정현 교수님, 이게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저는 사실 목사님 답변이 더 듣고 싶기는 한데요. 일단은 저는 이제 진화적 창조까지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아까 유정 교수님 얘기한 데 진화 현상, 진화의 어떤 작동 원리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 빼고, 그러니까 진화 현상만 단순하게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도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소화해내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이 등장하기 이전에 죽음이 있고 멸종이 있고, 그리고 이제 동물들의 고통이 있었다고 말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통과 악과 죽음의 근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전통적으로 최초 인간 아담의 자유의지의 남용을 통해서 그런 악과 고통과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보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당연히 이제 충돌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기독교 전통 안에도 그런 입장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이 모든 걸 책임지는 게 아니라 아담을 유혹했던 하와가 있는 거고,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 있는 거고, 따지고 보면 아담이 시작점이 아니고 그 전에 다른 인간 이전에 다른 악의 근원의 시작점을 추적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이미 성경 안에도 있고 기독교 전통 안에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사고들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지금 우리의 논의들을 펼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신정론의 문제랑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복잡해질 수는 있는데, 일단 현상적으로 과학적 사실이라고 이제 얘기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일단은 인정하고서 우리의 신학적인 사고를 재구성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창조, 타락, 구속 이런 이야기를 할때 시작점에 되게 방점을 둬요. 그래서 창조가 있고, 그걸 처음에 완벽한 창조가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우주적 힘 타락이 있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주적 구속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가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보면 무게 중심이 제가 느끼기에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학적인 무게 중심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아담한테 엄청난 무게중심이 가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보다도 더큰 무게중심.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을 거치셨는데도 여전히
그 전통적인 사고에 따르면 아담이 가져왔던 우주적 타락이 아주 우리 주변에서 극복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아담이 훨씬 더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신학적으로 해석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 구속사를 조금 잘못 해석한 것 아닌가? 무게중심을 강조점을 방점을 잘못 찍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거를 좀 거꾸로 뒤집어서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신약 성서의 증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이 우주의 타락 그리고 인간의 타락이 전제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에 결정적인 단초가 이루어지고 궁극적인 해결에 대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이 사건 속에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성서의 증언 속에 있는데 그 이야기들에 집중해서 스토리를 재구성한다 그러면 예, 창세기 같은 경우는 해석의 여지가 다분하니까 뭐 조금 더 유연하게 해석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의 큰 틀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신학적으로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선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니까 기본적으로 창조 세계가 선하다는 거는 반드시 우리가 고수해야 되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전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원을 알수 없지만 그 아담에게 막 밀어넣지 말고 근원을 알수 없지만 우리 주변에 악이 편재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아주 명백한 사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성서적 증언과 충분히 이제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과학이 얘기하는 그 빅히 스토리의 이야기들을 신학적으로 소화해서 재구성하는데 저는 기독교 전통 안에 아주 풍부한 자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제가 이제 문제 제기는 그렇게 했지만 그게 전통적인 사고 안에서는 그게 기존의 거를 버리는 게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아서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성서의 증언을 기초로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리고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직접 질문하고 싶으신 분이 있어서 제가 그 마이크를 조금 넘겨주려고 하는데 이지한님 한번 직접 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강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질문이 생기는 부분은 아까 이제 김정현 교수님께서 그 논찬으로 세 번째 질문하신 거랑 조금 관계가 있었는데 방금 대답해 주신 거랑도 조금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인데요. 사실 이 자연과학적인 전제들을 수용하면서 신앙적인 어떤 체계들을 다시 재정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재수립해야 된다고 하는 재진술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 되게 동의가 되는 바인데 사실 이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진술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컨텐츠가 저제 속에도 저 주변에도 잘 발견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드리고 싶은 질문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이전 어떤 진화라고 하는 이 흐름 이거를 딱 받아들이게 됐을 때 사실 창세기 1, 2, 3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에덴이라고 하는 이상적 세계가 실제 역사 속에선 존재하지 않았고 이거는 또 반대로 말하면 그 인간 전그 선악과를 따먹는 걸로 상징되는 어떤 전인류적인 타락 사건 역시 특정되지 않는 결과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과연 선한 창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질문을 추격해 주실래요? 네, 이제 마무리 되겠습니다. 네, 질문을 그래서 추격. 하나님의 창조가 선한 창조가 될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대답을 듣고 싶고요. 또 이런 사고방식으로 연구를 계속 한다면 좀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우종학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진화적 제 목소리 들리시죠? 예. 네네. 그 진화적 창조 입장은 예를 들면 역사적 아담이나 원죄론이나 이런 그 구체적인 그 기독교의 어떤 그 교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 독트린을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그 진화적 창조 입장은 과학을 수용했을 때 인류의 창조의 진화의 과정이 방법으로 사용됐다라는 어떤 큰틀 안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진화적 창조의 관점도 아까 제가 세 가지로 나눈다라고 크게 설명했지만 역사적 아담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도 진화적 창조를 수용하는 사람 중에는 역사적 아담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역사적 아담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 아담이 모든 인류의 조상이냐 아니냐 이제 여기 의견이 갈릴 수 있고 그러나 이제 진화적 창조에서 좀 분명한 건 뭐냐면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한 것이 뭐 20만 년전 정도로 보고 그러나 이제 생명의 역사는 뭐한뭐 수억 년이 되니까 그렇죠? 예. 세포까지 따지면 뭐 35억 년까지 되니까 너무나 명백한 거는 인류가 출현하기 전에 생명체 죽음이 있었다. 요거는 이제 진화적 창조의 입장에서 당연히 동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좀 나눠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화적 창조에서 핵심되는 부인할 수 없는 내용들은 이제 과학이 기반한 건데 그러나 과학이 기반해서 에덴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있었다 없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화생물학에 기반해서 역사적 아담이 있었다 없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의 출현이 예를 들면 뭐 20만 년 전에 있었다. 이게 이제 과학이 말하는 건데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진화적 창조 입장에서 어떻게 볼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수십억 년 동안 어떤 그 진화의 창조의 방법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시면서 결국 20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아담 인류라는 이름으로 통칭해서 주신 거다. 그러나 이제 뭐 2장이나 혹은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진화의 방법으로 창조된 그 호모사피엔스들 중에 한 쌍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는 그런 입장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에 관해서는 과학이 아무런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에덴 동산이 있었다 없었다, 아담이랑 하와라는 이름을 가진 두 어떤 인격체가 있었어 없어 전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건 또 분명하죠. 또 하나 분명한 거는 원죄론이 지금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론은 아담이 모든 인류의 조상이고 그 아담이 죄를 범해서 그 죄가 유전적으로 그렇죠? 세대를 통해서 전해 내려간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전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봤을 때도 내가 원죄를 갖는 이유는 아담으로부터 피를 물려받고 유전자를 물려받아서가 아니라 아담과 같은 인간으로서 존재론적으로 같은 어떤 인간이라는 공동체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내가 죄를 갖는 것이지 아담이 나의 조상이기 때문에 죄를 갖는다고 보지 않는 입장이 얼마든지 신앙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적 창조를 보통 우리가 오해할 때는 야 이거 아담도 부정하고 에덴도 부정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진화적 창조의 관점이 매우 넓고 그리고 진화적 창조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이미 기독교 안에는 어떤 인간의 죄에 대한 이해에 대한 관점들이 사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통합이 사실 될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창세기 등장하는 한 인류가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유전적 다양성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도 역사적 아담을 인정하지만 아담이 모든 인류의 조상이라고 보지 않는 부약학자들, 보수적인 부약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원죄론이 무너지느냐? 그건 아닌 것이죠. 예를 들면은 이제 구약시대에 뭐 아간이 죄를 범해서 그 죄가 모든 이스라엘이 공동체적인 책임을 지게 되잖아요. 그들이 뭐 아간의 후손도 아니지만 그런 어떤 그 연대적 책임, 공동체 어떤 이런 면으로 보면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얼마든지 원죄론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그아 저는 이제 뭐 핵심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화적 창조를 받아들이기 전에 그럼 우리에게는 그 내러티브가 깨끗하게 이해됐냐? 저는 아니거든요. 진화적 창조 이전에 내가 왜 원죄를 가지며 신정론의 문제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고통의 문제라든지 뭐 같은 얘기지만 하나님이 자연세계 어떻게 이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진화적 창조를 과학이 발전하면서 어떤 진화적 창조를 수행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그러면 훨씬 더 완전히 질적으로 더 어려워졌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원래 어려웠던 문제고 그 전통적인 견해와는 다르게 배꼽이 아니라 더 복잡한 방법을 알게 됐지만, 그래서 여전히 풀지 못하는 문제는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어떤 창조신앙이나
기독교 신앙을 위협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하나님의 창조와 나의 어떤 죄된 상태와 어떤 구원과 창조 타락 구석의 그 내러티브를 완벽하게 과학과 조화시켜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다. 저는 이제 그 입장에서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깨끗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제가 한 가지 그 지금 이 진화론을 얘기를 하면서 가장 영향력이 지금 있는 21세기에 리차드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무신론적인 틀을 더 확대해 보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전투적 무신론자라고까지 그렇게 평판이 나 있는데 이런 도킨스 같은 경우가 지금 우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진화적 창조론이라는 것을 수용할 만한 이 소위 말하는 두 분의 포인트 오브 컨택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건 관점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인가요?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창조과학을 비판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를 기적적이고 즉각적인 거에만 제한한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자연의 과정을 통해서 창조하시는 것을 배제한다. 이것을 우리가 비판하는데 똑같은 비판이 도킨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킨스가 말하는 기독교의 신, 도킨스가 부정하는 신은 그 어떤 창조과학이 말하는 즉각적이고 순간적이고 기적적으로 창조하는 신을 부정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차드 도킨스가 프란시스 콜린스 박사하고 대담한 내용들을 보면 프란시스 콜린스 박사는 진화적 창조 입장이잖아요. 도킨스가 계속 기독교를 비판하는데 프란시스 콜린스는 기독교의 입장이 그런 창조과학 같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창조하실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도킨스가 거기에 대해서는 반박을 못합니다. 그런 신이라면 뭐 가능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전투적 그 무신론자들의 공격의 대상이 과학을 부정하고 어떤 마술사적인 신관을 가진 어떤 그런 입장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진화적 창조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엄밀한 과학의 내용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 안에서 포용할 수 있다라고 나가면 거꾸로 전투적 무신론자들의 공격은 완전히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이어지는 질문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좀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잠깐 저 우리 좀 계시고 예 거기에서 이어지는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우 교수님의 제가 이 책을 보니까 과학은 증거로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신앙을 얘기할 때는 믿습니다라는 단어를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증거고 하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진화론 얘기하면서 나는 안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고 또 반대로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길도 열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진화론을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하나님의 역사와 이 시간의 개입에 대한 어떤 독특한 개입이 아니라 진화론적으로 개입이 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진화론을 뛰어넘는 다른 개입은 없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계속 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초월성이 이 지상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수평적 세계, 수직적 세계가 들어올 때 나타나는 그런 모든 가능성은 사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과학과 신앙을 병존하려고 하는 그 조화나 애씀은 굉장히 소중한 것 같은데 결국은 다시 이 두 가지가 괴리가 되고 두 가지가 분리가 되고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읽으면서 계속 하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 그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근대과학이 성립한 이후에 이실론이 등장했고 어떤 자연의 인과관계로 모든 게 돌아간다면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역할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내재적인 성령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하신다,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전통적인 관점에서 봤던 어떤 간섭, 인터벤션 혹은 하나님이 뭔가 자연의 인과관계를 뛰어넘어서 뭔가를 행하시는 부분들을 배제하는 것 같은 느낌이 이제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편함들이 이제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섭리 방식을 기적과 기적이 아닌 것으로 나누어서 기적을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어차피 이런 인과관계 법칙을 넘어서는 어떤 현상을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과학은 어차피 이런 그 인과관계가 일어나는 기적이 아닌 현상들을 공부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과학이 기적을 배제하거나 제거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는 자연사의 역사 과정에서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어떤 자연세계 이외의 원인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죠. 이게 이제 과학의 방법론적 자연주의니까. 그러나 빅뱅의 순간이라든지 아까 질문하신 최초의 생명체가 만들어진 순간이라든지 그런 여러 단계에서 아직 과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기적이라고 하는 영역을 남겨둘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더 바람직한 방법은 기적과 기적이 아닌 어떤 그 자연의 방법을 사용하는 두 개를 구분한 다음에 기적에다가 더 가치를 두고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기적적이지 않고 자연의 과정을 사용하는 방법이 좀 열등하다라고 보는 방식 자체를 우리가 좀 극복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자연 세계가 스스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중력 법칙이 일어나고 양자 법칙이 일어나고 생명체의 법칙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자연 세계가 신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보면 사실은 하나님을 안드로메다로 보내면 중력 법칙도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별로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매우 매우 드문 기적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딱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나머지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대부분의 시간,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배제하는 방식보다 오히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 평범한 우리의 일상 전체에서 이게 자연 법칙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모든 자연 법칙을 운행하고 섭리하시는 끊임없이 기적처럼 일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이게 건강하고 더 하나님 하나님답게 보는 방법이겠다. 저는 그렇게 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더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마지막에 저 꼭 말씀하시고 싶은 저 이훈님, 예, 예,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질문 주시고, 예. 거의 뭐 두 시간 가까이 지켜보면서 조금 좀 참여하시는 분들이 나도 바라보기만 해야 되니까 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주시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이제 그 과학과 종교의 이 문제에 있어서 상징적인 사건이 갈릴레이의 종교 재판인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 교회의 과학에 대한 탄압 또는 무지함, 폭력성 이런 것을 드러내는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가장 쉬운 예로 이렇게 통용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교수님께서는 사실 갈릴레오가 종교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것은 그의 천동설을 뒤집을 수 있는 논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종교 탄압이 아니라 과학적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 부분이 상당히 사실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오늘날까지도 종교와 과학의 관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대중들에게 꼭 기독교가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설득시킬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그 무신론적 과학주의와 문자적 그 창조과학 이 양극단적인 그 대립이 있는 사이에서 창조적 진화론이란 굉장히 절충하고 포용성 있는 그 입장이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안 되면 결국은
어려서부터 교과서를 통해서 진화를 배우고 있는 세대들하고 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증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수님께서 지신 책을 쭉 보면서 데이터가 확실하고 관찰이 정확하다면 과학적인 발견들을 다 수용하는 입장으로 보여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것이 단순히 뭐 과학의 현상만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조금 그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지만 하나님만 딱딱 갖다 붙이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달리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10명 중에 9명 중에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과학이 관찰하고 발견한 것이 사실이면 그냥 그걸로 받아들이면 되지. 왜 굳이 거기에다가 하나를 갖다 붙여야 돼?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신앙을 고수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몸부림인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과학주의 세대 사람들은 아 뭐 그렇게 복잡해요. 그냥 과학이 저기 알려주는 대로 진화를 믿고 그렇게 알고 살면 되지. 이랬을 때 결국 기독교 복음이 그 해치고 나갈 때 굉장히 어려워지겠다.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결국은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개인적인 계기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더라도 거기에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지만 갈수록 그런 기회가 적은 세대에게 이런 방식이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과학적인 데이터를 받아들인 것과 함께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과학으로 실증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바퀴가 같이 굴러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고 오히려 신앙이 과학에 해체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고 마지막 또 김재현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중요한 포인트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 갈릴레이 사건은 제가 이제 묵긋다 책에서 앞부분에 그 내용을 썼는데요. 잘 들리시죠? 예예. 네, 썼는데 사실 이제 이게 기독교와 과학이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관점이 매우 유행했었지만 20세기 후반부터는 이제 과학사가들 사이에서 기독교와 이제 과학을 어떤 전쟁 구조로 보는 것에 대한 반성이 많이 일어났고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여전히 대중적으로는 기독교와 과학이 이제 서로 이제 적대적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레오 사건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기독교와 과학이 적대적이 아니라 가까울 수 있다라는 포인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과학자이기 때문에 과학만 이야기해도 되거든요. 저는 그냥 대중 강연할 때는 과학만 이야기합니다. 블랙홀 이야기하고 뭐 빅뱅 우주론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이 어떤 질문들이냐. 지구의 나이가 6천 년이냐 46억 년이냐 빅뱅이 일어났냐 우주가 팽창했냐 이런 질문들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다루는 영역이 있지만 또 우리 인간의 삶에서 어떤 중요한 질문들의 영역이 있는 것이죠. 그게 철학일 수도 있고 형이상학일 수도 있고 신학일 수도 있고 또 뭐 신앙의 질문일 수 있는데 이 영역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그 어떤 과학이 발견한 사실들은 그냥 객관적이고 이건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지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우주가 팽창했고 100억 년이 넘는 놀라운 어떤 지금도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지 못한 역사를 갖고 있고 이것이 무슨 의미냐 이런 질문들이 저한테 중요하거든요. 근데 과학은 그런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형이상학적인 뭐 철학이나 뭐 인문학이나 이제 종교의 답변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덧붙여서 해석의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과학이 권위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10명 중에 9명은 과학은 과학이지 뭐 왜 자꾸 신을 갖다 붙여? 왜 다 차려놓은 식탁에 숟가락만 얹어놓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 차려놓은 식탁, 그 과학에 엄청나게 많은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같이 일했고 그리고 그것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고백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크리스찬 과학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발견한 거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과학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두 개를 이제 같이 과학의 내용을 형이상학적이나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결국은 개인의 어떤 체험,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차원도 필요하지만 지적인 차원에서 저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학이 이렇게 가능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우주가 이렇게 수학적으로 인간이 수학을 만들어낸 것과 어떻게 우주의 어떤 물리적인 법칙들이 잘 들어맞느냐. 어떻게 우주는 안정적으로 인과관계를 끊임없이 잘 따르느냐. 우주의 수많은 법칙은 과연 어떻게 나온 것이냐. 빅뱅이 일어나기 전부터 우주의 법칙이 먼저 존재한 거냐. 그러면 어떤 지적인 어떤 비인격적인 어떤 지적인 신이 존재했다는 얘기냐. 저는 이런 많은 질문들을 생각할 때 개인의 신앙적인 체험을 넘어서 과학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던져주는 매우 의미심장한 신학적으로 가리키는 어떤 증거들, 흔적들이 있다고 봅니다. 강영환 교수님하고 같이 쓴 그 대화라는 책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독교적인 변증으로 창조과학 방식이 아니라 과학을 수용하면서도 이 과학을 가능하게 한 더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이냐의 측면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어떤 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러티브로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재현 교수님. 진짜 북토크의 시간이 되게 길어진 것 같은데 그만큼 주제가 핫한 주제 같아요, 그죠? 일단 이은산 선생님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저는 이제 과학이 지금 우리 과학 시대를 사니까 이 중의 주제가 너무 중요하게 다가오고 또 전통적인 세계관과 충돌하니까 그런데, 오종화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과학을 신앙을 변증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르게는 과학에 너무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 공부 열심히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정환 교수님 전 서술하실지 모르겠는데 과학 공부를 통해서 신앙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에 도움이 되기는 할 대응이 될 수 있어도 신앙을 갖는 결정적인 계기가 과학 공부일 수 없거든요. 과거에 철학 공부가 신앙을 갖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신앙을 갖는 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과학 시대를 살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무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과학과 관련된 거는 걸림돌을 제거해주는 작업이 일단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과학 때문에 신앙을 못 가지는 사람이 있으면 적어도 그 걸림돌은 제거해주는 작업이 필요한 거고, 진짜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일단 답변 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진한 선생님이 질문했던 거랑 연관해서 고민이 저는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큰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 그러니까 좋은 선한 창조 교리를 어떻게 다시 붙이는가, 이런 거랑 관련해서 저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또 도식적으로 얘기하면 아우구스티누스 전통보다는 이레네우스 전통에서 인간 창조도 어린아이로 창조해서 성장할 걸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주도 처음에는 미성숙한 상태에서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프로젝트로 창조를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창조 프로젝트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좋은 것, 선한 것, 궁극적인 완성을 태초에 찾는 게 아니라 종말론적인 미래에서 찾고,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창조 세계를 창조를 완성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니까 그날의 관점에서 보면 창조 세계 전체가 선하다고 좋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의 어떤 선한 창조 교리에 대한 종말론적 해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는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는 기독론, 구원론이 중요한데 성육신 교리와 부활, 십자가 부활 교리를 이거 우주적으로 해석하는 최근의 흐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육신은 하나님 인간이 되셨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하셨다고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 피조물이 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시작하셨던 그 창조 결과물의 하나가 되신 사건으로, 그걸 말하자면 하나님이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물 전체와 하나가 되신 사건으로 성육신을 해석하고, 부활을 단순히 사람들만의 부활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님이 피조물과 하나가 되셨듯이 피조물 전체가 새롭게 될 미래 새 창조를 미리 내다보게 하는 사건으로 부활을 해석하는 식으로 우주적인 지평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건 한번 해석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해 줄 수 없는 차원의 이야기인데,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다 수용하면서도 이거를 충분히 포괄할 수 있는 큰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네, 이상으로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래는 9시 반에 다 끝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을 제가 연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 과학의 존중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 우 교수님이 다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빅뱅 이론이라든지 이 진화론이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우 교수님 같으신 분이 계속 이렇게 증언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힘든 이 주제인데 우리 우종학 교수님 귀한 발제해 주시고 또 책까지 소개해 주셔서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면 뭐 어떤 입장을 가지셨어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김정현 교수님도 어떻게 함께 참여해 주셔서 좋은 대화를 갖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우리 박수, 감사의 박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그냥 묵묵히 두 시간 동안 이렇게 들어주시고 사실 하고 싶으신 얘기는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 깊은 또 논의와 또 같이 의견을 나누는 대화의 시간이 또 앞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박수를 쳐주시고 고맙습니다.